네, 동인천 여자중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는 오늘 WBA 세계 타이틀 매치 7차 방어전 최현미 선수의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0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최현미 선수와 후지하라와 카코 선수 간의 세계 타이틀 7차 방어전입니다. 최현미 선수. 최현미 선수가 이제 네. 29살, 와카코 선수가 38살이에요. 네. 뭐 33살에 대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2014년도에 이제 데뷔해가 되겠고 12전 8승 3KO 2패 2무의 전적입니다. 그리고 최현미 선수가 16승 4KO 1무의 전적. 지금 무패죠? 그렇죠. 아직 패가 없는 최현미 선수고요. 네. 그 후지하라 선수도 지금 뭐 데뷔 초반에는 데뷔전에서는 뭐 판정으로 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2016년도 9월 이후부터는 지금 8승을 거두고 있는 선수거든요. 1무 승부를 네. 거두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카코 선수도 지금 8경기 무패 행진, 7승 네. 1무의 전적. 2014년도에 데뷔해서 이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해고요. 최현미 선수 입장!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현미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네. 세계 랭킹 7위, 90년생이고요. 자, 2008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7차 방어전입니다. 챔피언 벨트를 들고 입장을 하고 있는 최현미 선수. 지금 뭐 최현미 선수는 뭐 패드급에서도 챔피언을 진행, 뭐 7차 방어까지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슈퍼 패드급에서도 오늘 7차 방어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아주 굉장히 그 여자 선수치고는 굉장히 그 테크닉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선수예요. 네, 아주 여유 있는 네. 모습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 최현미 선수. 아, 지금 여유 있죠. 네, 1990년생. 네, 일본의 후지하라 와카코 선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일본 스타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네. 지금 뭐 일본에서도 뭐 응원단이 한 2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고요. 그리고 현 챔피언. 네, 최현미 선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홍콩어. 일단 전 좋은 경기력을 기대를 해봅니다. 중국의 후타오. 지금 부심이 소속이죠. 네. 태국의 찬양. 네. 중국 후타오 태국의 찬람. 다 아바니자 부심 그리고 주심. 중국의 중국 심판이고요. 네. 양탕자오입니다. 네, 주심이죠. 네, 최현미 선수와 와카코 세계 타이틀 7차 방어전 도전자로 나서는 제 와카코 선수. 일단 묵묵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카코 선수인데 네, 주의 사항을 네. 전달을 했습니다. 뭐 양 선수는 뭐 너무 뭐 잘 알고 링에 올라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네, 총 2라운드 2분 10라운드로 진행이 되는 타이틀 매치. 네, 1라운드에 출발합니다. 네, 최현미 선수 왼쪽, 오른쪽에 와카코. 자, 라프트 제프로 먼저 출발. 최현미 선수. 네, 여기 있어 보입니다. 괜찮아요. 라프트. 네, 지금 받칩니다. 라이트 아, 좋아요. 네, 시작부터 거칠게. 그렇지만 후지하라 네. 선수도 만만치 않죠. 라이트야. 라이트 갑니다. 네, 라이트. 네, 거리가 좀 있었고요. 라이트. 라이트. 자, 카드 사이로 뒤로 물러섭니다. 와카코. 조금 1라운드부터 최현미 선수가 조금 네. 욕심을 내는 것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자, 1라운드는 한번 그 상대를 탐색을 하면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후지하라 선수도 최현미 선수가 공격을 하게 되면 물러나지 않아요. 네. 네, 주먹을 같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날라붙어. 날라붙어. 날라붙어 합니다. 네. 컷. 네, 지금 같은 저 왼손 후기의 장기라고 네. 얘기했던 후지하라 선수거든요. 최현미 선수도 오른손 그 커버링은 오른손 턱에다 딱 놓고 공격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날라붙어 파킹. 좋았어요. 네. 네, 왼쪽 배 좋았어요. 자, 반에 깊숙하게 남북적합니다. 네, 라프테. 네, 숙이면서 들어오는 마카코. 자, 밀어내고요. 자, 라프테. 자, 원토. 자, 원토 갑니다. 라프테, 라프테. 짧은 파티. 자, 대열리 좋습니다. 네, 라프테. 지금 뭐 1라운드부터 그 최현미 선수가 그냥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라운드 공 올렸습니다. 자, 일단 네. 살짝 몸을 풀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몸 푸는 것 치고는 조금 그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네. 최현미 선수가 한번 몰아붙여봤는데요. 네. 그 후지하라 선수도 최현미 선수가 주먹을 낼 때 그 맞받아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반전에서는 그 최현미 선수의 그 오른쪽 배공격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손쉽게 상대할 만한 네. 선수는 아니군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가볍게 좋은 컨디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현미 선수고요. 자, 일단 라이트가 깊숙하게 들어왔고 레프트 짧게 들어갑니다. 일단 카운트를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후지하라 와카코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뭐 후지하라 선수는 최현미 선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도 그 여자 선수 측은 굉장히 그 실력이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하고 올라온 상태에서요. 네. 최현미 선수가 이 선수의 뭐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레프트 레프트. 레프트로. 그래도 네. 조금 위협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후지하라와 카코 라이트 깊숙한 펀치 빗나가고요. 네, 밀어냅니다. 최현미. 라이프터 라이프터 합니다. 자, 정타. 자, 최현미. 자, 라이프터. 자, 일단 양타 펀치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네. 자, 좌우 네, 살짝 움직여줍니다. 최현미. 그렇지만은 그 후지하라 선수도 맞으면서도 휘두른 주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랩토 네, 조심해서 왼손 흑이죠. 네. 본인이 주특기라고 얘기하는 왼손 흑. 네. 지금 한 차례 들어왔습니다. 자, 짧게. 자, 랩토! 자, 파빙! 자, 랩토 갑니다. 자, 랩토 짧게 내줬고요. 자, 랩토 깊숙 펀치 랩토. 자, 쨉! 자, 태현미. 자, 랩토! 네. 짧은 나쁘기입니다. 자, 라이토! 자, 좋아요. 네, 묵직한 펀치. 최현미. 자, 라이트, 라이토! 자, 잽 좋습니다. 네, 방어해줘야죠. 자, 파디. 최현미 선수는 이제 스트레이트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후지하라 선수는 전부 다 그 주먹 내는 훅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현미 선수. 라이트, 라이토! 팀에 대한 커버링을 잘 해주고요. 맞습니다. 네. 자, 카드 붙였다가 다시 라이트, 잽. 자, 라이트, 아, 좋아요. 카드 사이. 네. 최현미. 지금 뭐 네. 후지하라 선수도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네. 굉장히 그 주먹을 많이 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최현미 선수가 파티, 랩토! 잘하고 있습니다. 네, 랩 스트레이트, 랩토! 네, 최현미. 아, 좋아요. 다한 펀치. 네, 라운드 콩 올립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네, 최현미 선수 아주 다양한 공격을 퍼붓어요. 네, 뭐 양 선수 그 1라운드부터 아주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나오는 최현미 선수인데요. 네. 그래도 그 후지하라 선수 그렇죠. 그냥 뭐 기죽지 않고 지금 같이 주먹을 내지 않습니까? 네. 아, 최현미 선수가 그, 네. 일단 다양한 펀치를 내다 보니까 일단 와카코 선수도 덩달아서 지금 그렇죠. 펀치를 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후지하라 선수도 그냥 휘두르는 게 안 보고 휘두르는 주먹이 아니거든요. 네, 짧게 네. 그리고 레프트에 멈추지 않고 바로 훅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펀치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자, 지금 커버링, 네. 커버링 저렇게 잘 갖다 대야 되고요. 그렇죠. 네, 일본 와카코 선수를 응원하는 응원단이에요. 날카로운 펀치를 보유하고 있네요. 네, 와카코. 또 이제 작전을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경기 운영을 지금 잘 해 나가고 있고요. 네. 자, 이제 3라운드. 딱 레프트, 네, 파티. 딱 레프트. 딱 레프트. 딱 원통 갑니다. 원통. 아, 좋았어요. 딱 레프트. 네, 코너. 네, 돌아섭니다. 최영미. 네, 코너. 자, 로프로 몰아붙이면, 네. 자, 클리치. 자,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자, 위딩 좋고요. 네, 아, 레프트 후. 자, 와카쿠의 레프트 후. 네, 경기 해줘야 되겠죠. 네. 머리 조심하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 와카쿠 선수. 네. 자, 최현미. 아, 오늘 뭐 경기가 재밌어지겠어요. 자, 네, 원투, 라이트, 레프트, 네, 파티. 자, 최현미, 연타. 자, 레프트 후. 자, 원투, 갑니다. 자, 나 레프트 후. 달라붙임, 달라붙투, 네. 달라붙임, 좋습니다. 저런 왼손째 네.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코너. 자, 화이팅. 자, 빈펀치 빗나갑기요. 자, 왼손 훅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달라붙임. 화이팅. 달라붙지. 지금 와카쿠 선수는 3년 동안 진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상승세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현미 선수가 조금만 늦춰준다 그래도 이 선수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네. 그 경기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현미 선수가 아주 잘 그 상대를 잘 제압하고 있습니다. 달라붙지. 주춤합니다. 자, 그렇죠. 돌아섰고요. 자, 레프트 호! 네, 동시 타격! 자, 마이크 깊숙하게 숙이면서 피아노 최연패! 네, 라운드 공 올립니다. 자, 네 라운드 아주 격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와카쿠 선수는 뭐 종 올리고 들어가기 전에 마음대로 안 풀린다라고 갸우뚱한 그러한 그 제스처를 한번 지었는데요. 네. 저 뜻이 상대가 강하다라고 느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공격이 잘 맥히지가 않는다는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둘 다 맞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최현미 선수 경기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3라운드까지 이번엔 짧은 펀치를 좀 많이 냈고 네, 정타 있었고 큰 펀치가 비교적 와카쿠 선수가 좀 있었어요. 아, 이런 펀치, 그 후후 아주 크게 돌아가는 펀치인데요. 아, 잘 막아냈죠. 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제 4라운드째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최영희 선수. 하여튼 7차 방어전 네. 자, 레프트 호 더블 투어 갑니다. 네. 자, 레프트 호 스트레이트 자, 화이팅 자, 자, 위딩 좋아요. 네, 잘 피해나갑니다. 레프트 호 자, 잽 연결 자, 와카쿠의 잽은 빗나갑니다. 자, 온트로 네, 레프트 크게 훅을 돌리는 자, 와카쿠 체험에서 굉장히 공격적이죠. 네. 좀 욕심을 내는 듯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레프트 바디 그렇습니다. 뭐 공격이 최전의 방어기 때문에 네, 잡을 통! 아, 좋아요. 네, 자, 최현미 그런 거 보면서 아주 정확한 타격 자, 화이팅 자, 파디 자, 적절하게 클린칭 네, 밀어붙입니다 자, 화이팅! 아, 좋아요. 네, 자, 화이트 펀치 후기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자부터 네 자, 컨벤션 연결되진 못했는데요 네 지금 와카쿠 선수도 지금 최현미 선수 경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내가 경기했던 선수보다는 한 수 위구나라는 그러한 그 네.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자, 레프트 호! 네. 자, 가드. 자, 레프트 호! 자, 빈틈을 잘 노려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최현미 선수입니다. 자, 레프트 잼, 가드 사이. 자, 레프트, 라이트, 네, 범치. 자, 레프트, 가구요. 라이트, 범치. 네, 자, 레프트. 아, 잘 피해나갔어요. 네. 랩킹 좋았습니다. 자, 레프트. 뭐, 와카쿠 선수도 뭐, 왼손으로 자신있게 휘두르지 않습니까? 네. 자,
좋아요. 레프트 짧게. 자, 멀쩡. 최현미 선수 정타 계속해서 적중. 딱 왼쪽 들어갈 때 라운드 콩. 아, 공이 울렸는데 후지하라 듣지 못했어요. 네. 주심이 양강자와 주심이 듣지도 못했죠. 네. 목소리를. 그만한 아주 그 열기가 넘치는 그러한 그 오늘 경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지금 포인트 될 만한 펀치 많이 끌어냈죠. 최현미 선수. 자, 그러나 후지하라 선수의 카운트 펀치도 있기 때문에 서플리 들어가진 못합니다. 후지하라 선수도 뭐 최현미 선수가 공격을 해올 때 그 왼손 양후고 그냥 있는 힘껏 자신 갖고 네. 휘두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거기도 뭐 커버링을 잘 하면서 지금 뭐 후지하라 선수의 공격을 잘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인천 여자중학교 특설링에서 네. 펼쳐지고 있는 WBA 세계 타이틀 매치 7차 방어전. 네. 치러지는 시합이다 보니까 최현미 선수 입장에서도 관중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 이런 관중들 응원이 소리가 상당히 큰데. 네, 라카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관중들도 좀 더 응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5라운드. 자, 러프제. 라카터 깊습니다. 네, 카운트 번치 좋아요. 최미. 자, 터널에서 재판이 돌아섭니다. 자, 위기 탈출. 자, 러프터. 자, 밀어냅니다. 자, 러프터. 잡아주죠. 네, 자, 라카꼬 거세게 밀고 들어옵니다. 네. 자, 최현미. 네, 잠시 아, 한숨 돌려갈 필요가 있겠어요. 자, 갑자기 거세게 들어오는 후지하라 마카코. 여기 라카롬에서도 최현미 선수하고 인터뷰할 때 네. 일본 선수들은 정신력이 대단한 선수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일본 선수에게 그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정신력이 좋은 일본 선수들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는 네.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 뭐 오늘 잘하고 있어요, 최현미 선수. 자, 라프트 크게 휘두르고 있는 후지하라. 자, 전처럼 그 최현미 선수가 왼손을 많이 주면서 그 후지하라 선수는 지금 흙을 치려고 왼손 흙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오른손 카운터를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네. 자, 잽. 저런 잽이죠. 다블 톤. 네. 스트레이트가 연속으로 네. 꽂혔습니다. 아, 이번에 카운트 좋았어요. 네. 자, 럼토. 자, 역시 후지하라 선수 예상대로 일단 맷집이 있는 선수입니다. 정타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자, 레프트 훅 짧게. 후지하라 레프트 훅 조심해야 돼요. 자, 레프트 라이트. 네. 돌아보죠, 후지하라 선수. 네, 좌우로. 자, 최현미 살짝 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체력 조절. 체력 조절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위빙 좋아요. 네. 자, 최현미 네. 선수도 여기서는 조금 쉬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냥 몰리면 안 됩니다. 자, 라프트 카드 붙여 올리고 있는 최현미. 네. 라운드 공 올렸습니다. 아주 격렬한 네. 매치입니다. 지금 뭐 고개 숙이지 말라는 그런 저희가 지금 종소리도 못 듣고 지금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 상대는 격렬한 지금 파이스 되고 있어요. 5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5라운드에 와카쿠 후지하라 선수가 상당한 그 반격을 가했어요. 그렇죠. 네. 5라운드에는 지금 그 후지하라 선수가 지금 중반서부터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네. 또 거세게. 정확한 주먹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번 라운드는 후지하라 선수가 조금 앞서지 않나 이런 그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상과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최현미 선수가 미처 대비가 되질 못했어요. 격하게 밀고 나온 후지하라 와카쿠. 살짝 빗나가긴 합니다만 상당히 그 위협적인 펀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후지하라 선수의 공격대에 최현미 선수가 뒷걸음질을 치게 되면 그 네. 안타 공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네. 조금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지금 같은 잽이에요. 잽을 주면서 카운터를 노려봐야죠. 중간 싸움으로 잡아듭니다. 6라운드. 달랩 후기 깊습니다만 빗나가는 라카콩. 낮게 속에서 그럼 토! 네, 자, 좋습니다. 아, 잡아주고 있어요. 네 번 통. 네, 최현미. 자, 레프트 잼. 자, 라이트. 레프트 파우팅. 자, 레프트. 자, 레프트 잼. 좋습니다. 가드 사이로. 아, 얼굴이 좀 많이 달아올랐습니다. 최현미. 최현미 선수도 뭐 경기 운영이 많이 노려졌네요. 네. 자, 레프트 통. 자, 후 개나갔고요.
자, 훅을 정말 잘 피해나가고 있어요. 네. 다발토! 자, 렉토! 렉토! 자, 영타! 자, 최영민! 자, 뒤로 붙입니다. 자, 로프, 네, 돌아나가는 포지아로 와카코. 자, 훅 피해나가고요. 또 왼손 대줘야죠, 여기서. 네. 자, 거를 살짝 떨어뜨립니다. 자, 말티 피해나가고, 네, 최현민. 자, 발토! 네, 카운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카운트 좋았어요. 네. 정확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네. 자, 카운트. 네, 수비에서 돌아오는 후자라와 카커. 화이트, 옆트, 짧게. 자, 렙토. 자, 돌아 나와줘야 돼요. 네, 자, 렙토! 네, 치고 밀어냅니다. 자, 밀어내. 네, 최현민. 네, 화이트. 자, 다시 자세가 바뀌었고요. 자, 왼쪽 힘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호흡 조절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10초 카드 올려붙이고 있는 후니아라와 카코. 자, 랩터 렛터 좋아요. 자, 숙이면서 자, 랩터 네. 들어갈 때 라운드 공 올립니다. 자, 최현민 선수가 이번 라운드 다시 만회를 해나가는 겁니다. 뭐 이 선수 경기를 보게 되면은 뭐 매 라운드마다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각오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최현민 선수도 뭐 잘하고는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 후지아라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화이팅이 넘치는 뭐 공격을 휘두르지만은 아주 그 파워가 있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후지아라 선수예요. 네. 자, 강하게 짧은 펀치로 연타. 네, 일단은 훅을 잘 피해 나갔죠. 네. 자, 라이 펀치 선제 공격 그리고 이어서 컴비네이션으로 넬라프트. 다시 원투! 네, 여기서 좋았어요. 아, 그러나 짧게 들어오는 이제 후자라 와카코의 펀치 또 나쁘지 그렇죠. 않습니다. 최현민 선수가 한번 공격을 하면 또 후자라 선수 다시 재공격을 네. 하고요. 지금 뭐 아주 그 경기가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뒤에서 열심히 뒤에서 또 대기하고 있는 출전 선수들 같이 화이팅 외쳐주고 있습니다. 네, 최현민. 자, 7라운드 자, 크게 휘저말면 자, 후자라 자, 크리치 자, 럼토 자, 근접전으로 자, 거를 띄워주지 않습니다 럼토, 짧게 럼토 자, 럼토, 럼토 자, 럼토입니다 자, 럼토, 럼토 자, 연타 지금 뭐 짧게 지금 공격이 잘 들어갔죠 네 자, 셔플러 공격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럼토 어 뒤로 살짝 밀렸는데요. 네, 중심을 자, 잃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 심에서는 또 후자라 네. 선수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네. 자, 라이 펀치 깊습니다. 자, 랩트. 업컷 피해나가고요. 자, 랩트. 자, 랩트. 자, 실력 면에서는 최현민 선수가 그 한술 위인 거는 확실하죠. 네. 자, 홀포치. 자, 원투로 네, 짧게. 저프로 피해나가고요. 라이트, 랩트, 깊숙하게 밀고 갑니다. 좀 올려줘야 됩니다. 자, 잘 피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랩트! 자, 빈펀치. 네, 후자라와 카코. 랩트제. 짧은 펀치 핀다고 잘 피해나가고 있어요. 네. 거리 간격 조절을 잘 해주고 있는 최현민 선수입니다. 자, 파우팅. 자, 랩터 컷. 자, 정타를 네. 내주지 않습니다. 네, 최현민. 후자라 선수가 아주 최선을 네. 다하고 있네요. 그렇죠. 랩터 네. 컷. 네, 짧게. 자, 랩터 갑니다. 자, 랩터 드라이브. 라운드 공 올립니다. 네. 아,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나와카코 후지아라 아, 최현민 선수 매 라운드 아주 적극적인 경기 운영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최현민을 지금 외쳐 부르고 있는 관중들인데요 네, 아, 힘을 좀 많이 받아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양 선수 너무 뭐 화이팅 넘치는 그러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관중들도 지금 경기에 빠져들었죠 지금 그렇죠 네. 네. 자, 최현민 그 사이로 지금 와카코를 외치는 소리도
네, 최현미를 외치고 있는 애기. 네. 아, 이런 그 응원. 그렇죠. 네, 오랜만에 또 다이나믹 복싱에서 느껴보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네. 관중들 스스로가 이렇게 최현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한 오늘 경기 내용이 아주 화끈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프트 잽으로 출발합니다. 8라운드. 레프트 잽. 네, 자, 스트레이트. 네, 잘 피해나갔고요. 자, 카운트 펀치 좋습니다. 자, 코너. 자, 자, 빨리 돌아섭니다. 자, 라이트 펀치. 네, 깨끗한. 네, 굳이 하나. 최현미 선수는 뭐 다른 방어전 할 때보다 오늘 경기를 굉장히 그 잘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주 데뷔를 많이 한, 뭐 훈련을 많이 한 그 그렇죠. 그런 네. 흔적이 보이고. 자, 카운트 펀치 좋습니다, 최현미. 자, 레프트 잽. 아, 이제 약간 조절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뭐 패드폼 그 타이틀 방어전까지 하면은 이번이 또 14번째 그 세계 방어전이거든요. 네. 그만한 갈로리 붙은 최현미 선수인데요. 자, 이렇게 네. 아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방어 네. 좋고요. 그렇지만은 뭐 나 버팅이 좀 있었네요. 선수도 뭐 주먹은 깨끗이 나옵니다. 네. 뭐 장탄은 아니더라도요. 지금 버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출혈은 없어야 되는데요. 버팅 네, 네. 아니면은 뭐 아, 차밍이 있었나요? 저게 지금 글러브, 엄지 글러브 네. 그 눈에 들어가 어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손 아, 버팅이네요. 아, 이거 버팅. 네. 네. 아, 버팅을 제대로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반칙성인데. 그래요. 자, 자, 아무튼 다발토 나 좋습니다. 자, 그 정확한 펀치. 자, 그 다음 연타 나오지 네. 못하는데. 네. 그렇죠. 주의를 줘야죠. 예. 자, 최현미 선수 좋습니다. 자, 최현미 선수도 지금 그 눈에 그 버팅을 당했으면은 네. 그 3분의 2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겨놓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체력 조절하면서 지금 나머지 라운드를 다듬어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라운드 총 올렸습니다. 자, 이번 버팅 때문에 약간 좀 힘겨워질 수 그렇죠. 있었는데요. 잘 버텨냈습니다. 저게 그 눈, 아, 눈동자에 그 상처를 입게 되면은요. 네. 그 눈동 각막이 찢어져가지고 사실 눈동자차 힘들거든요. 네. 눈을 뜨게 되면은 너무 쓰라리고 또 두 개로 보이고 지금 각막을 좀 다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이 상황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나머지 라운드를 잘 버텨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개의 라운드가 남았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든지 이기를 좀 넘겨줘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버팅이 지금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죠. 아, 이거는 네, 너무 그 심하게 제대로 부딪혔는데요. 눈두덩이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들어오는 네. 버팅이었는데요. 아, 나는 눈이 부정이 있어도 그 각막이 찍히게 되면은요 네. 사실 눈을 못 뜨거든요. 네. 그게 제일 우려스럽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거는 뭐 안 당해본 사람은 네. 모릅니다. 자, 브라운드 네. 들어왔습니다. 자, 터킹 좋습니다. 밀고 들어옵니다. 레프트 잽. 자, 원톤. 네, 전비. 자, 레프트 잽. 자, 어려운 네. 슬립. 슬립이죠. 네. 자,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최현미 선수 네, 체력 조절 그리고 지금 버팅에 대한 후유증 잘 풀어나가줘야 되겠습니다. 자, 레프트 크게 휘두르는데 후지하라. 자, 막아냅니다. 자, 레프트. 레프트 커요. 네. 자, 레프트. 네. 후브로. 자, 클리칭. 경기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이팅. 자, 후카 빗나갑니다. 자, 라이팅. 아, 또 붙어졌죠? 네네네. 아하. 연습 버팅인데요. 아, 이건 너무 고의성이 좀 짙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뭐 주먹하고 머리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좀 체력적으로 지금 마카코 후자라 선수가 좀 물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레펀치 지금도 아 이거는 네 너무 고의성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이제 네. 이제 버팅이 두 번이 있기 때문에 네. 최민 선수가 저 버팅으로 인해서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또 왼쪽 눈이에요. 예, 또 좀 예. 전에는 오른쪽 눈이었는데 근데 심판이 그 상황을 봤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후지하라 선수에게는 감점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 버팅이 좀 너무 심했습니다. 자, 일단 버팅으로 지금 잠시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회복할 시간을 이거는 좀 줘야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최현미 선수가 경기를 못하게 된다 해도 네. 이거는 그 버팅에 의한 부상이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뭐 채점으로 지금 그 실패를 가리게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오른쪽 눈은 뭐 각막이 좀 다친 것 같고요. 네. 왼쪽에는 지금 얼굴 앞면 부분에 지금 정확히 그 받쳤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도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연이은 두 번의 버팅. 자, 일단 진행을 하나요. 자, 후자라 와카쿠 선수 일단 좀 고의성 있어 보이는 그런 버팅인데요. 자, 일단 코너에 가 있으란 지시고요. 네. 그렇죠. 네. 당점. 버팅이 좀 깊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치러야 되겠습니다. 자, 회복이 좀 됐을지. 네. 자, 일단 최현미 선수는 좀 버티기 작전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최현미 선수가 너무 그 고통을 느낄 때는 본인 네. 스스로가 경기를 할 수가 없다고 어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경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 이 후자라 와카쿠 선수 계속 달려들 기세인데요. 저 선수도 네. 지금 이제 최현미 선수가 충격을 데미지를 입은 거를 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섣불리 지금 덤빌 필요는 없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일단 방어를 좀 하면서 버텨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트로. 자, 돌아서는 최현미.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 아, 위험해요. 지금 네, 타라서면 안 됩니다. 네, 라운드 공 올렸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 정말 어려운 라운드였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끝난 이후에도 그 뼈에 골절이 아니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네. 예? 아, 최현미 선수를 응원하는 네. 스텝이죠. 그리고 네. 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 이 좌우 양쪽으로 모두 버팅을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현미 선수가 정신력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저거를 세컨에서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네. 네. 지금 거의 뭐 얼굴이 그냥 뒤로 밀릴 정도로 지금 버팅을 당했거든요. 네. 나다 감점을 받기는 했는데, 이제 마지막 10라운드. 이 10라운드를 어떻게 지금 버티게 될지. 지금 양쪽 눈 사정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10라운드 네, 최현미 선수 입장에서도 끝까지 버텨줘야 그렇죠. 됩니다. 여기서 네. 뭐 서두르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더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살짝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말이죠. 큰 펀치만 좀 피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머리에 부딪힐까 봐 최현미 선수 네. 선수는 지금 굉장히 그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일 거예요. 지금 자, 일단 거리만 좀 뛰어넘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푸지 말고요. 큰 펀치만 내주지 않으면 됩니다. 남팀, 야 훅 들어갑니다. 훅 조심해야 되고요. 네. 자, 지금 후자라 와카쿠 선수가 아직 힘이 빠지질 않았어요. 아, 또 조심해야 돼요. 네. 저는 뭐 부딪힐까봐 지금 네. 조마조마해서 중계를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네. 네. 후자라 선수가 계속 지금 머리를 지금 갖다 대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최현미 선수가 네.
저 상대보다 더 숙여버리면 되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머리 숙이면서 밀고 들어오는 우자라와 카코. 네. 밀어 붙여야됩니다. 올리지 못하게 네,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태현미 자 라이트 쿵펀치 피해나갑니다. 아까 선수는 주먹하고 머리가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네. 네,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르지 말라는 주의군요. 자 라이트 좋습니다. 랩틴 자 랩틴 자 이제 30초만 버티면 돼요. 자 랩터 자 라이트 버텨줘야 됩니다. 네. 아 정말 시간이 좀 아주 많은데요. 네, 랩토! 랩토! 한 방씩 네, 차고차고 네, 펀치를 네, 교환합니다. 아주 최현미 선수도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하고 아, 있어요. 좋아요. 네, 두 번의 큰 버팅이 있었습니다만 네. 잘 버텨내고 있는 최현미 선수 이제 시간 10초 남아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네 마지막 자 랩토! 그러면서 네, 마지막에 뭐 점정을 찍네요. 아 네. 정말 눈 뜨고 정말 볼 수 없었던 네. 네, 승부입니다. 아 지금 뭐 주변 동료들은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물론 네. 뭐 완전한 뭐 완사이드한 경기였지만은 네. 정말 여지까지 본 그 경기 중에 최민 선수가 고통을 당하면서 경기를 했던 것 네. 같습니다. 아, 두 번 네. 8라운드 버팅, 9라운드 버팅 이게 모두 가벼운 버팅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네. 아, 큰 데미지. 네. 이제 경기는 물론 잘 끝났지만은 네. 지금 병원에 가서 모든 그 뭐 엑스레이나 그런 거 그렇죠. 받아봐야 되겠죠. 네. 아, 또 뼈에 또 그렇죠. 골절이 있다 그러면 네. 또 경기를 또 운동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네. 또 11월 달에 지명전이라는 큰 그 경기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너무 이제 그 후지하라 와카코 선수가 조금 그 버팅을 의식하면서 들어오는 네, 그런 액션이 좀 보였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선수가 네. 뭐 고의적으로 버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스타일 자체가 주먹하고 머리가 같이 나가는 그러한 그 스타일이다 보니까 최현미 선수가 그 안면과 눈에 제대로 지금 버팅을 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양쪽 눈을 뜨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최현미 선수. 아, 지금 뭐 고통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프지. 지금 뭐 경기 끝나기 위해 바로 지금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상황 같죠? 네. 아, 네. 저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판정 결과가 발표가 되겠는데요. 네. 아, 양쪽 눈이 지금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아, 이제 약간의 좀 미소를 보이고 있는 최현미 선수네요. 이게 첫 번째죠. 이게 그렇죠. 네, 8라운드 버팅이었고요. 네. 오른쪽 눈. 97대 92. 98대 91. 96대 94. 뭐 경기는 완사이드죠. 네, 3대0 네, 반정승을 이끌어내는 네. 최현미 선수 네, 7차 방어전에 성공을 거둡니다. 아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뭐 초반에는 뭐 경기 운영하는 걸 볼 때는 네. 쉽게 방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두 번의 버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경기를 했던 최현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한 그 위기가 있었죠. 네. 9라운드 8라운드 9라운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거 아 정말 어렵게 지켜내는 7차 방어전. 네. 사실 예상만큼 후지하라 와카쿠 선수가 쉬운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최현미 선수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 선수는 정말 대단하다. 정신력 하나만큼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시합도 최현미 선수도 쉽게는 안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그 경기를 할지는 순간 몰랐거든요. 네. 자 WBA 세계 타이틀 매치 7차 방어전 네,
챔피언십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로피까지 건네받았습니다. 네. 자, 저는 빨리 그 등에 내려가서 저 병원에 가서 지금 그 한번 사진 한번 찍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크거든요. 네. 네, 코다발 그리고 챔피언 벨트까지 네, 빠져나가는 눈치 알아만 갖고. 네. 마지막 모처럼 여자 경기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자, 챔피언 벨트. 네. 그래도 그래 허리에 차는 네, 최현미 선수입니다. 양쪽 눈이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뭐 지금 뭐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네.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오늘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는 굉장히 여기저기 다 아플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어려운 10라운드 간의 접전 그리고 혈투를 보여준 그렇죠. 최현미 선수.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 운영 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큰 주목을 맞지도 않고 그렇게 경기 운영을 잘 했는데 그 왼쪽 눈에 의한 그 버팅 정확한 버팅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고조를 했던 최현미 선수입니다. 네. 아, 주변 사람들이 더욱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봤었던 마지막 3라운드까지 그렇죠. 경기 흐름이었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크게 카운트 펀치를 허용하면서 패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최현미 선수가 잘 버텨냈습니다. 네, 마지막 후지에라와 네. 역도 포옹까지 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최현미 선수가 이번 WBA 세계 타이틀 매치 7차 방어전 일본의 이제 후지아라 와카코 선수를 상대하면서 10라운드 네, 판정승을 이끌어 냈습니다. 자, 쉽지만은 않았던 최현미 선수의 방어전이었습니다. 정말 잘해줬고요. 우리 대한민국 팬들에게 그래도 희망과 또 웃음을 안겨줬어요. 그렇죠. 네. 네. 최현미 선수는 어느 정도 그 아주 실력이 좋은 그런 네. 여자 선수로서는 그 좋은 여러 가지 그 인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또 오늘 경기도 또 멋있게 너무 잘했고 네. 뭐 마지막으로 이 선수가 아무런 부상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근 1년 만에 최현미 선수가 타이틀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실전 감각이 지금 많이 떨어졌으려 생각했습니다만 그동안의 훈련으로 지금 잘 버텨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경기 잘했어요. 그렇죠. 네. 와카코 선수 결코 쉽지 않은 상대였는데 어려운 그 버팅 속에서도 잘 버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동인천 여자중학교에서 펼쳐진 최현미 선수의 7차 방어전 경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상호 해설위원 함께했고요. 캐스터 신성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